절대값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랑 그냥 AN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도 자주 쓰일 것 같아요. AN은 얘가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또는 뿔마를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마이너스 절대값의 AN이랑 플러스 절대값의 AN이랑 이 사이에 있어요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했을 때이 양쪽에 리미트를 보내보면 리미트 마이너스 절대값의 AN 리미트 AN 리미트 AN이 0이니까 마이너스 0이나 많아 여기서까지 극한값은 0이 되고 여기 극한값이 0이 되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리미트 AN의 극한값도 0이 되요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렴하는 두 수열에서 라고 했는데 수렴하는 첫 번째 수열은 얘를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3an 더하기 bn은 0으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 요거 수렴하는 수열 두 번째 수열 1인데 실수를 곱하여도 변하지 않는다. 수렴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여기에는 3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3an은 수렴값이 3이에요가 되죠. 수렴하는 두 수열은 빼도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빼게 되면 여기에서 얘를 빼면 bn이 남죠. 그래서 리미트 bn은 마이너스 3이에요라는 형태로 얘도 3이 되고 그 다음 디귿 an이 수렴하고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an, bn이 베타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 bn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인데 우리 bn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이 bn이라는 게 알고 있는 힌트를 써먹을 거면 an, bn을 an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bn이 궁금해요. 리미트 요거 궁금해요. 얘가 수렴하긴 하는데 분모 분자를 쪼개서 얘를 리미트 an이랑 리미트 an, bn으로 적을 수 있느냐, 얘를 알파분의 베타라고 적을 수 있느냐, 전제조건 뭐가 필요하지? 수열이기 때문에 an도 0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알파도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으면 참인데, 이 말이 없죠. 그래서 얘가 알파가 0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표현입니다. 요렇다라고 말할 수 없죠. 존재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렴하는지 알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리얼. 리얼은 그 개념 설명할 때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AN을 현재 여기에서 적당한 표현은 n-n분의 1, 그 다음에 CN은 n, BN은 n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만 적으면 이 등호관계는 반드시 성립하죠. 반드시 성립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bn-an 하게 되면 여기서 이거 빼면 얘가 리미트 n분의 2가 되어서 이거 0으로 갑니다만 cn이 수렴하느냐 하면 수렴 안 하잖아. 이런 상황이어도 리미트 cn은 n이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수렴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